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공천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용을 보면 공천 뒤 과거 막말이 논란이 돼 공천 취소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막말 후보가 전체 선거판세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양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점은 검증이 안 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취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라고 본인을 소개할 만큼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더욱 이번 공천 취소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수영구 경선에서 승리했던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상당수 확인됐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고민을. 공관위가 이미 확정한 공천을 취소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 참모를 자청해온 장 후보는 경선 기간에도 대통령의 신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언제든지 직통으로 연결해서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부산의 미래 장해찬. 공관위 관계자는 장 후보의 과격한 표현들이 전체 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다며 공관위원 과반 이상이 공천 취소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장 후보에 앞서 5.18 폄훼 발언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권 내 잇단 막말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인들에게 회칼 테러를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언행을 조심하겠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